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기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성경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고백을 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현실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 이름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사 용서와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허물을 다 사하사 거룩하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사 건강하고 치료받게 하시고 저주를 다 제하사 가시와 은거키가 없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망을 제하사 광명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빛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 빛이 비침으로 우리는 어두움에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세상을 빛 가운데서 바라보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욱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가지고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니 주께서 구원으로서 저에게 임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으로 구원을 해주심을 감사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약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외로운 고아가 아닙니다. 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와서 계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시니 외롭지 않고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여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소원대로 장수를 주시옵기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따라 말씀하세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고백했으므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가져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씀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쉬게 하는 창조적 능력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짜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다 제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건강과 치료와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수고한 짐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다 소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차오 넘치도록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파킨슨으로 몸이 굳어져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잇몸이 흐려서 몹시 고생하는 사람이 고쳐주셨고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고쳐주셨습니다. 하혈을 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하혈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발톱이 휘어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목이 늘 마른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목마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고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못 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호흡을 잘 깊이 못하는 사람 숨을 깊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수전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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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위기 때도 같이 하시고 원수 앞에도 같이 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한평생에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